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의 시장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관심주, 그리고 오늘 시장에 대한 키워드, 꼭 알아야 되는 키워드까지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자체가 어떤 식으로 흘러갔고 오늘 꼭 알아야 되는데요. 그 내일장 관심주가 뭔지까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가 0.89% 그리고 코스닥이 2.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만큼 최근에는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긍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대부분의 투자 심리 자체가 유동성이 상당히 확보되어 있는 시장 안에서 저가를 이제 올려가면서 꾸준한 최악은 벗어난다라는 그런 심리가 더욱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특히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단 글로벌 증시 자체가 긍정적인 움직임을 꾸준하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좀더 상방을 노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다. 뭐 그렇게 볼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 악재가 지금 현재 장기적인 악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미중 무역 협상 대표들이 전화 통화를 했다라는 부분으로 중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국내 증시도 반등을 이루었고 거기에 외국인들도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까지도 나타났습니다. 수급 잠깐만 먼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수급을 잠깐 보시면 실제적으로 오늘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더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금융 투자 같은 경우는 포트에 대한 재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큰 의미를 좀 두기는 어렵고요. 대신 지금 현재는 연기금이 상당 부분 시장 자체를 강하게 당겨주고 있는 그런 형상이라고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왼쪽을 우리가 보시더라도 지금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매도를 해왔었기 때문에 오늘 소폭 매수가 들어온 걸 가지고 우리가 왈가불가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장은 일정 부분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연출될 수 있었고 이제 이 부분이 연속적인 매수로 넘어가줘야 되거든요. 지금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을 보시면 매수가 한번 들어오고 난 다음에 매도 물량 훨씬 더 많이 나타났었고, 마찬가지로 매수가 들어왔지만 매도가 또 그다음부터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 자체에 대한 방향성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죠. 환율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방향성 나타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자체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연속적인 매수로 넘어갈 수 있을지 여부를 지켜보셔야 되는 거고, 자,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바로 기관에 대한 움직임입니다. 기관 안에서도 특히 연기금이 꾸준한 매수를 상당 부분 보였었는데, 자, 연기금만 좀 따로 놓고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이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중요하냐면, 자, 지금까지 시장에서 꾸준한 매수를 보이면서 강한 상승세를 움직이는데 연기금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연금과 기금에 대한 운영 방식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거든요. 시장이 빠졌을 때 그것을 이제 받쳐주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좀더 적극적인 매수를 취하면서 지수를 올려줬다는 얘기죠. 개인 투자자들이 산다고 해서 지수가 올라가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다만 연금과 기금은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 사실 이제 금융 투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증권사 통해 그 증권사 창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을 금융 투자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크게 시장에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별주 양상이 나타나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투신권과 그리고 연기금은 꼭 눈여겨보자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급은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 보셨고 자, 지수가 다시 한번 1945포인트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자, 지수 잠깐만 한번 같이 볼게요. 사실 이제 1940포인트 자리가 상당한 저항 구간이에요, 지금. 1940포인트 자리가. 근데 그 자리를 오늘도 다시 한번 더 돌파를 하면서, 또 다시 한번 더 연기금이 적극적인 매수를 펼쳐줬거든요. 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자체를 나쁘게 보면 안 된다, 지금은. 나쁘게 보면 안 된다. 돈 앞에 장사 없다고. 지금은 유동성이 확보되어 있는 시장 안에서 그냥 돈으로 만들어 나가는 시장이에요. 지금 실적이 개판 5분 전이고, 정말 이상한 거를 발표를 하더라도, 아, 그래, 괜찮아.
이번에는 다 그래. 나도 그래. 우리 회사도 그래. 이렇게 어물쩍어물쩍 넘어간다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어물쩍어물쩍 넘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개방적인 생각을 하면서 지수를 봐야 되지.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서 무조건 빠져야 되는데, 그런 예상을 해서는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시장이라는 것이 지금은 지수 관련주들은 상당한 매수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지수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종목군들이에요. 하지만 그 외국인들에 대한 종목군들 말고 지금은 중소형주에 대한 재발견이라 했잖아요. 그런 중소형주들이 좀더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 언택트 사회에서의 상당한 급변이 나타나면서 재료가 노출될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매수가 붙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1940포인트를 봤을 때는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으로 올라왔던 1940이라면, 지금 삼성전자가 안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타의 종목군들이 키 맞추기로 올라가면서 지수를 맞춰줬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좀더 기억을 해야 된다. 체질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훨씬 더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삼성전자에 대한 의존도가 낮잖아요. 그죠? 시장이 체질적으로 상당히 좋은 겁니다. 지금 이번 사태로 인해 가지고 바닥에서 잡아서 올렸던 거는 개인 투자자였어요. 스마트머니였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상당히 바꿀 수 있는 나비 효과가 될수 있어요. 우리가 IMF 때, 지금 보시면, 뭐 잠깐 얘기를 드리면 IMF 때요. 우리가 외국인들에게 전면 개방을 해버렸습니다. 지분을.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전면 개방을 하잖아요. 단계적 개방을 하거든요. 외국인들 지분이 25% 이상이 못 넘어간다. 20%에서 25%로 상향해주되 또25% 이상 못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5%씩 단계적으로 상향하다가 어느 순간 IMF가 터지고 난 다음에 전면 개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에 대해서 저가를 잡고 있는 이 외국인들이 지분을 상당 부분 들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번에 이런 사태로 인해 가지고 밑에서 잡아주는 것은 또다시 개인 투자자였거든요. 시장이 체질적으로 상당히 개선된다고 보셔야 돼요. 정말 2020년도가 상당한 의미 있는 변곡이 될수 있는 시장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와, 그때 이상로가 얘기했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느낌이 오실 수도 있을 정도로 이번 2020년도는 상당히 저한테도 중요하고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자리예요. 지금은 기회의 시장이지 절대로 시장 자체를 나쁘게 볼 필요는 전혀 없다. 아직까지도 인버스가 가져와야 돼요. 물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에 대한 내용을 좀 바꿔주십시오. 내가 산 종목이 오르기를 그렇게 바꿔주십시오. 자, 지금은 그런 지수 관련보다는 우리가 종목별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더 눈여겨봐야 된다. 지수는 여기서 빠지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렇게 먼저 정리를 꼭 하셔야 되고, 자, 그것이 오늘도 증거가 나왔었는데,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을 한 개씩 보겠습니다. 자, 미국이 오늘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도 상당한 악재가 나왔어요. 하지만 미국 증시는 오히려 반등을 붙여버려요. 자, 미국 증시 차트도 잠깐 한번 같이 보면요. 자, 나스닥인데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빴어. 그래서, what? 올라버려요. 갭으로. 자, 다우증시도 청구권수 나빴어. 그래? 그리고 반응이 없어. 자, S&P 500 지수도 그래? 하고 반응이 없어요. 자, 근데 기울기가 다르죠. 나스닥이 상당히 높아요. 나스닥이 상당히 높아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지수 상당히 높아요. 왜 필라델피아 반도지수냐? 나스닥이 높을까? 자, 미국은 지금 체질적으로 상당 부분 개선이 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정말 미국은 상당히 빠르게 선진국화가 돼가고 있다. 언택트 사회로 상당히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탈제조업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2018년부터 진행되던 게 상당히 지체되는 것이 이번에 상당히 가속도가 붙었다 봐야 돼요. 그것이 국내 시장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기업들, 또는 트래픽, 빅데이터, ICT 기업들이 상당 부분 선전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 때문이에요. NHN도 지금 어느 순간에 오늘 신고가 같습니다. 꾸준히 주구장창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신고가를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시대적 흐름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자,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16만 건을 기록을 하면서 지속적인 고용시장에 대한 불안을 야기하였다. 자, 시장은 크게 독려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스닥 기술주를 중심으로 투자 심리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자, 최악은 벗어났다. 투자 심리와 글로벌 증시에 풀려있는 유동성을 힘입어. 자, 유동성이라는 것이 뭐라 했어요? 뭐니 뭐니 해도 뭐니라 했죠. 빠르게 회복하는 양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잠깐 보시면 4월 2일 날 350만 건을 예상했는데 660만 건이 터져버렸어요. 이때 미국증 어땠습니까? 휘청거렸죠. 근데 그 다음에 520만 건을 예상했는데 660만 건이 터졌습니다. 100만 건이 더 생겼다. 510만 건을 예상했는데 520만 건이 생겼어요. 예상했던 범위 아니네? 420만 건 예상에 440만 건? 뭐 이 정도야 뭐. 350만 건 했는데 380만 건. 이번에 3천만 건, 300만 건 예상했는데 316만 건이에요.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그래. 점점 괜찮아진다. 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어차피 실업수당 청구할 만한 사람들은 다 했어.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나빠지기는 힘들어. 오히려 고용이 되겠지. 하나씩 셧다운이 풀리고 있으니까. 아, 정상화가 되어 가는구나. 야, 한국이 지금 정상화되고 있어. KBO도 하고 있고 K리그도 하고 있고 정상화되었어. 우리도 저렇게 될 거야. 그거죠, 지금은. 처음에는 트럼프가 어떻게 대응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스트롱 아메리카 좋다는 거죠. 하지만 점점 사태는 악화됐지만 그것이 지금은 해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해결되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다시 한 번 더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상당한 반등세가 꾸준히 연출될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옛날 같으면 이게 상당한 악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악재가 지금 극복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을 같이 보시겠는데, 자, 디스플레이 장비주. 오늘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이 대부분 다 상승했어요. 자, 대부분 중국 쪽의 매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중국의 가동률 하락과 코로나 사태로 인한 타격으로 인하여 발주가 연기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1분기 실적은 예상치보다 낮겠지만 글로벌 점유율에서 삼성 디스플레이 점유율이 80%를 차지하는 점, 별표 3개에 자, OLED로의 빠른 전환, 별표 3개에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선점한 효과, 별표 3개에 2분기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별표 3개 했던 것이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점유율, 두 번째가 OLED로의 빠른 전환, 세 번째가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대한 선점한 효과예요. 자, 요 세 가지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2019년도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자, 삼성에서 지금 갤럭시 폴드를 하는데 실패해도 된다. 저걸 하는 것 자체가 쟤네들이 1등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저게 성공하든 실패하든 모두가 폴더블이라고 하면 삼성을 떠올린다. 왜? 삼성이 가장 먼저 했기 때문이에요. 선도했단 말이에요. 이 폴더블 시장을 선도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표준이 삼성에 맞춰지는 거죠. 우리가 5G를 왜 미치도록 빨리 하려고 4월 3일날 미국이 4월 5일날 했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4월 3일날 상용화를 시작했을까요? 글로벌 표준을 우리나라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했어. 여기 우리 땅이야. 이 말인 거예요. 삼성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를 겁은 안 내는 거죠. 왜? 폴더블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가 성공 안 하고 본전치기만 하더라도 모두 다 삼성에 대한 폴더블을 기대하고 이것이 우리가 표준이 되는 거고 그에 따른 수혜는 누가 받는다? 바로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는 거예요. 자, 장비주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우리가 장비주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삼성이라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고 LG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그러면 삼성 여기서 이 업체가 있으면 여기 이 업체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따른 관련 장비주들이 있어요. 여기를 선택했을 때 관련 장비주들이 있어요. 라인 자체와 공정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걸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이 업체에 대해서 장비를 공급받기가 안 돼요. 라인이 달라요. 자, 그러면 지금 2019년도보다 2020년도 보면서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세계 시장 글로벌 장악력이 80%고, 우리가 A, 원래는 이게 AMOLED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AMOLED로 편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AMOLED에 대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31%에서 35%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늘어나야 이렇게 곧장 늘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4분기에 디스플레이 장비주들 실적이 어땠습니까?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 올랐습니다. 왜 올랐을까? 기대감이거든요. 근데 1분기에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발주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연기가 되잖아요. 발주 계속 연기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그럼 왜 오르나? 실적이 좋아서 천만의 말씀. 실적은 안 좋다 했잖아요. 아, 1분기 때 연기했던 게 2분기에 되겠지라는 또 기대감이 또 끼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실적이 안 좋더라도 앞으로 안 쓸 거야? 쓸 거잖아. 그럼 언젠간 우리는 갈 수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디스플레이는 삼성 디스플레이를 너희가 선택을 할 건데 그러면 결국 우리 장비 너희가 써야 돼. 우리 장비 안 쓰면 못 만들어.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시장에서도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본다면 자 우선 확인해 원익 IPS 같은 종목군도 보십시오. 자 어느 순간에 종목군이 꾸준하게 위에서부터 꾸준히 상승을 붙이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AP시스템도 보겠습니다. 자 어느 순간 지금 이제 넘어서 자리를 들고 있습니다. 자, SNU 볼게요. SNU 별표 3개입니다. 정말 중요하다 했죠. 이 SNU가 오늘 지금 7%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왜 중요하다 했습니까? 왜?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분 3% 보유하고 있고 SFA 또 지분 보유하고 있어요. 자, 이 업체가 지금 바뀌고 있다. OLED로의 전환점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ICD. ICD가 증착기 관련 업체죠. 자, 어때요? 어느 순간 17,000원까지 다이렉트로 올라왔어요. 지금 장비 업체들이 상당 부분 바뀌고 있어요. 필옵틱스. 자, 디스플레이 장비들이 상당 부분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분위기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실적이 좋아서 가는 게 전혀 아니에요.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디스플레이 장비주들 안에서 좀 더 강하게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은 국산화와 엮일 수 있는 종목군들. 그런 종목을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내용을 한번 같이 봤고 2020년도에도 이 아몰레드 시장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좀 중대형 시장이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좀 더 중소형 시장입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스마트폰에 대한 업황이 바닥권역인데 이 바닥에서 2분기와 3분기를 좀 더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결국 3분기에 우리가 2분기 3분기 맞죠? 3월 8월달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5월 말부터는 공정 자체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그 전에 중국 쪽에서도 납품이 상당 부분 들어갈 수 있다.
그에 따른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 작용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환점을 잘 보셔야 되고요. 자, 오늘 그리고 경협주도 많이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자,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친서를 보내 극복해낸 것에 대해서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자, 이제는 청와대에 축하 인사를 전할 타이밍이라는 기대감에 경협주는 오늘 동반 강세를 보였고, 김정은의 건강한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고 난 다음에 경협주 관련 수급은 꾸준한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구두 친서를 통해 가지고 시진핑 주석에게 전달을 했어요. 근데 구두 친서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 구두는 입으로 전하는 걸 구두라고 하는데, 친서는 또 종이에 적는 거 친서잖아요. 근데 그게 구두 친서라는 게 말이 있나? 그건 다시 한번 이 언론에서 그거를 생각하고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구두 친서라는 말이 되나 그게?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무튼 시진핑 주석이 축하해라는 것을 전했다 이 말인데, 참 얘도 보면 우리 참 이거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상당히 간을 많이 보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국한테 저런 거를 전할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면 꼭 저런 식으로 이제 한번 먼저 간을 딱 보죠. 그래서 지금 일단 시장 자체는 그런 기대감 자체를 조금 나타내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보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도 종목군들이 반등이 강하게 이루어졌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난티, 제가 아난티 얘기를 했을 때 그때도 그 공개방송에서도 왜 철도 관련주에 다 주목하고 있는데 지 혼자 왜 아난티 얘기하냐고 반말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뭐 물론 제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만 주가라는 것은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수급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런 주인이 있는 종목군들이 잘 움직여요. 그러면 아난티는 제가 뭐라 했어요? 주인이 있는 종목이 됐잖아요. 주인이 있는 종목이 됐잖아요. 지금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그런 얘기는 안 나오더라도 일단은 주인이 있는 종목이고 경협주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강하게 경협주 안에서도 가장 강하게 형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력이 있는 종목이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개성공단 관련주들도 오늘 또다시 반등 붙이고 오늘 철도 관련주 반등 붙였어요. 결국 철도 관련주 생각보다 안 올랐던 것이 이미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미 철도 관련주에 대한 수급이 상당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반등폭이 상당히 조금 강하지는 못했다. 그렇게 좀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계속 준비된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 관련해가지고 경협주는 앞으로 좀 더 이슈가 될 수 있는데, 다만 이런 경협주들을 매매를 할 때는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다방면으로 많은 종목을 사시면 안 돼요. 집중 투자를 하셔야 되고, 대신에 그 집중 투자 한 종목을 살 때 비중을 꼭 조절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 자체를 전망하기 상당히 어렵고요. 대신 오를 때 사는 게 아니고 항상 빠질 때 사줘야 됩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질 때 사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 세미시스코라는 종목이 상한가 갔는데요. 투명 전극에 대한 소재를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듣겼고요. 거기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였다. 투명 전극 소재 자체가 보면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소재입니다. 그런데 이걸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것은 여기에서 방점을 어디에 찍어야 되느냐, 투명 전극에 찍어야 되느냐,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바로 국산화라는 거예요. 국산화. 자, 이 국산화를 하기 위해서 2020년도에도 예산을 상당 부분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국산화 관련된 부분에 대한 종목군들이 앞으로도 상당한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에 따른 종목군들을 계속적으로 눈여겨봐야 된다. 뭐가 있어요? 동진 세미캠도 있을 거고, SNS텍도 있을 거고, 우리 피룹틱스 같은 종목군도 있을 거고, 많은 종목군들이 있죠. IC도 마찬가지고 많은 종목군들이 국산화 관련주들이 많습니다. 지금 갑자기 저도 다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관련주들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어야 돼요. 거기 3S라는 종목도 있다 했죠.
많은 종목군들을 있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평소 때 여러분들께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 또는 우리 가족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추천드렸던 종목군들을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시간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지 그런 것들은 추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올라갑니다. 다만 이번 달에 갈 것이냐 다음 달에 갈 것이냐 이번 주에 갈 것이냐 다음 주에 오를 것이냐 그에 따른 차이예요. 반드시 갑니다. 자, 여기에 대한 키워드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유비케어가 녹십자 헬스케어로 최대 주주가 변경되면서 오늘 상한가에 갔는데, 자, 녹십자 헬스케어는 상장되어 있는 업체는 아니에요. 대신 그에 따른 지분은 녹십자 홀딩스가 보유하고 있고, 녹십자 홀딩스하고 녹십자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녹십자는 또 다른 업체입니다. 이 녹십자에 대한 지분도 녹십자 홀딩스가 가지고 있어요. 이 녹십자가 생각보다 상당히 큰 기업입니다. 그런 구조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전일 원격진료 관련주가 상당히 하락을 했었는데 크게 하락할 일은 아니었거든요. 중점 정책에서 원격진료가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된다 그 얘기를 발언이 나오면서 지금 어제는 크게 급락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법안 통과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해놓겠다는 거예요. 원격진료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비대면 의료에 대한 시범 서비스를 확장해서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춰놓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법안 통과만 되면 곧장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럼 지금 일단은 반등이 나왔을 때 전고점에 대한 돌파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먼저 한번 빠져나오신 전략으로 하시고 다음에 전고점 돌파해서 간다면 그때 한번 더 진입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장 관심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은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군들도 오늘 다시 한번 더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요. 지금 차트가 조금 뻗었는데요. 이 차트로 조금 돌려서 잠깐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가 지금 말썽을 조금 일으켜가지고 지금 화면에 안 나오는데 자, 우선 뭐 짧게 이걸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봐야 되는 것이 전일 했던 것이 S트래픽 같은 종목들도 오늘 다시 한번 더 하단에서 조금 올라오는 부분이었고요. 꾸준하게 좀 보신다면 좀 좋은 결과를 좀 낳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3법 관련해서 NHN이라든지 또는 XM 같은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또 나타냈습니다. 신고가를 조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 신고가 한번 찍을 거예요. 한번 우리의 힘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장에서 또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군들 같이 보시면 일단 유한양행, 서현이와 아프타바이오 준비를 했는데 자, 일단은 여기 아프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술 이전이 가능성이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많이 반등이 나타났는데 그 반등이 나타난 종목군들이 임상 3상 관련된 종목군들이 아니고 대부분 다 라이센스 아웃을 할 수 있는 후보물질이라든지 전임상 또는 임상 일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반등이 크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지금 현재 아프타바이오 같은 경우에 파이프라인이 총 9개거든요. 이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최소 여기에서 하나라도 된다면 지금의 주가보다 훨씬 더 바뀔 수 있겠죠.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는 자리고 뭐 대표이사 인터뷰만 본다면 뭐 최소 5개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100%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어차피 이 대표이사라는 사람들은 본인 회사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심해요.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100% 믿지 마시고요. 제가 옛날에 저도 그 신라젠의 문은상 대표와 만나봤었는데 본인만의 세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인만의 세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주장하면 우리가 그래 한두 개 정도는 가능성이 있겠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좀 더 눈여겨보자는 말씀 드리겠고 자 유한양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대형주 안에서도 가장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흐름이 좋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이번 2020년도에 나타날 수 있는 라이센스 아웃건도 있고요. 좀 더 뭔가에 대한 주가가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서현이 이해하는 저 PBR 관련주입니다. 저 PBR 지금 바닥 권역에서 주가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자 서현이 이해도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보시면 바닥에서 지금 조금씩 이제 자리가 바뀌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가 이제 펠리세이드나 GV80 그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랜저하고 이런 기업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신차 출시가 되고 난 다음에 매출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서현이와는 거기에 대한 내장재를 만들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고급 차량에 들어가는 내장재를 만들고 있고.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 이제 PBR로 따지면 이제 0.16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들이 이제 자본 총계가 얼마냐면, 자, 보십시오. 6,216억이고, 시가총액이 현재 얼마냐. 자, 시가총액이, 자, 이게, 아이고, 차트가 이게 화면이 뒤로 넘어가가지고, 시가총액을, 시가총액 987억이에요. 987억. 그러니까 계산을 어떻게 했어요? 987 나누기 6016이라 했죠. 1.0.16배. 상당히 저렴하죠. 1배 밑으로 저렴하다는데, 0.5만 되더라도 엄청 저렴하다는데, 이건 0.16입니다. 상당히 저렴한 거예요. 2개월 안에 다 팔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에 대한 가치 자체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환율은 상당히 워낙 약세 기조가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영 마진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업이 환율이 10원 바뀔 때마다 매출액이 4천억 바뀐다고 하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그 기아차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10원이 환율이 바뀔 때마다 영업이익이 3%가 바뀐다 이게. 그 정도로 지금 환율은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이에요.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이제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현이와 같은 종목군도 바닥권에서 한번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저는 이 종목도 지금 세력이 들어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앞서서 이제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도 조금씩 흐름이 바뀌어 나가거든요. 오늘 기아차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라이트하죠. 가볍죠. 그래서 좀 더 빠른 움직임이 나타났고, 나머지 종목군들도 기대를 한번 해보자. 그런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꾸준하게 제가 강연회나 또는 공개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있고, 7주간 100% 냈던 전문가 잘 없습니다. 물론 찾아보면 있겠죠. 하지만 꾸준하게 시장에 대한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분들 여러분들께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급등도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분들 선점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 밴드 2개월 저희가 할인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5월달 할인이 진행될 것 같은데, 요 내용 참고하시고요. 한국경제TV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여기에 대한 내용, 좀 더 자세한 내용들 확인하실 수 있고, 종목 고민이 되신다, 또는 좀 더 꾸준한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된 내용 다 한번 보셨습니다. 이번 주도 또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또 휴일이 있어가지고. 또 다음 주부터는 이제 풀로 이 5일 동안 이제 주식을 같이 하셔야 되는데, 좀 더 알찬 정보, 그리고 좀 더 좋은 종목 특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자, 그러면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